안녕하세요. 산달바람입니다. 오늘은 인적이 드물고 조금은 색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난 돌밭이 있고 물이 있는 곳입니다. 가끔씩은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물이 깨끗합니다. 물 속에 돌들이 전부 다 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색다른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돌에 둥근 모양의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와. 이거 잘만 이용하면은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돌은 가져가겠습니다. 강 옆에 빨간 열매가 있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뭡니까? 산딸기가 엄청 열렸습니다. 따먹기도 전에 침부터 나는 것 같습니다. 저 위쪽에도 군데군데 많이 열려 있습니다. 산딸기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빨갛게 익은 것보다는 익지 않은 열매가 더 많습니다.